전국에서 가장 비싸다는 콩국수 맛집. 아주 더운 중복, 말복 같은 날엔 하루 매출이 5천만 원이라는데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줄 서는 식당이라 하루에 수천만 원 파는 게 가능하겠더라고요. 거기다 최근엔 2천 원이나 또 올라서 현재는 콩국수 한 그릇에 15,000 원, 단 한 그릇에 15,000 원입니다. 평양냉면 아니고 콩국수입니다. 사장님이 설계, 미 항공우주국 나사 협력사가 제작, 콩 가는 기계에 맛의 비밀이 있다고 합니다. 30년 전 1억 5천만 원 정도에 들여온 고급 믹서기로 콩을 갈아내서 무진장 맛있다네요. 서울 미래유산으로 지정받은 서울의 문화재급 노포. 서울 미래유산은 서울의 추억이 담긴 문화유산을 지키고 가꾸어 나가는 서울의 소울이 담긴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청에서 받은 모범 음식점 간판. 국수집이라서 테이블 회전이 빠르다지만 그래도 최소 1시간은 기다려야 됩니다. 내부는 좁고 긴 형태인데요. 정말 오래전에 지어진 옛날 노포 느낌이 물씬 납니다. 대통령과 네로라는 기업의 회장님들까지 공공연하게 즐겨 찾는다는 그 집. 삼성전자의 이건희 회장, 이재용 부회장 부자의 여름 별미는 콩국수다. 삼성그룹 본사가 태평로 사옥에 있던 시절 가끔 식당을 찾아 아버지를 위해 직접 포장해 갔다고도 한다. 이 전무는 에버랜드 상무 시절부터 부친을 위해 콩국 효도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무 자신도 직원들과 심심찮게 와서 콩국수를 즐긴다고 귀띔했다. 왔다 간 흔적을 잘 남기지 않는 이재용 부회장의 친필 사인까지.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역대 국직한 서울시장들까지 왔다 갔다더라는 풍문이 아니고 진짜로 확실하게 사인까지 남기고 갔습니다. 보통 이렇게 유명한 집은 앉자마자 바로 나오던데 여기는 손님이 너무 많아서 그런가? 앉고 나서 한참 지나도 콩국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원도에서 계약 재배한 100% 우리콩 신토부리. 저도 나이가 들수록 식당에서 나오는 김치가 중국산인지 한국산인지 자꾸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콩국수 단일 메뉴 15,000원. 거의 매년 가격이 오르니까 지금이 제일 쌉니다. 아무리 유명해도 그렇지 콩국수가 15,000원이라는 게 믿기지 않는데요. 정말 오래 기다려 나온 15,000원짜리 콩국수. 아무 고명 없고요. 이게 끝입니다. 몇 번 잘라요? 여러 번 잘라주세요. 여러 번 잘라면 못 먹어요. 맛이 없어갖고 두 번 자를게요. 예, 여러분 잘해라. 황태 콩물이라 그래서 좀 더 걸쭉하고 진득한 끈적한 걸 생각했는데 별로 찰랑찰랑하니 괜히 물탄 거 아니야 싶었는데 나사의 기술력으로 만든 콩물의 맛은 그냥 우유처럼 느껴지는 엄청 고운 콩물. 확실히 콩물 입자가 곱게 갈린 느낌이라 신기합니다. 뭔가 되직한데도 걸리는 느낌 없이 아주 부드러워요. 맛은 첫입엔 아 좀 짠데 쉽게 간간합니다. 그리고 먹을수록 황태콩의 진한 여운이 느껴지는데요. 15,000원이나 받는 게 비싸긴 하지만 어쨌든 맛은 예술입니다. 이 땡볕 더위에 1시간 줄 서다 먹으니까 천상의 맛이 따로 없습니다. 괜히 기분해라도 나사에서 만든 믹서기는 역시 다른가 싶더라고요. 보시다시피 테이블에 설탕이나 소금이 전혀 없는데요. 애초에 짭짤하게 소금간이 되어서 나오니 필요 없더라고요. 같이 나오는 배추김치. 그냥 평범하게 생겼는데요. 거의 볶음김치 수준의 김치맛. 유산균 심하게 터지는 시큼하고 진한 볶음김치 맛입니다. 양념 뭉쳐있는 거 보세요. 진짜 꾸덕꾸덕해서 맛이 엄청 강해요. 김치 맛이 그렇게 세면 콩국수 맛 다 죽는 거 아니냐 하실 수도 있는데 의외로 슴슴한 콩물이랑 조합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진한 김치랑 고소한 콩물의 와리가리 궁합이 미쳤고요. 이 김치가 아주 요물이었습니다. 콩국수 원래 싫어하는 사람들도 여기는 무조건 인정이라는데요. 보통 일반적인 동네 콩국수는 콩 껍질도 가끔 씹히고 그래서 거부감 든다고 하는 분도 있잖아요. 이 부드러움은 진짜 말로 설명이 안 될 정도입니다. 이건 마치 고소한 크림 파스타에 미숫가루 타먹는 맛이랄까? 녹진녹진 고소함을 넘어 구수합니다. 콩 비린내 따위는 당연히 안 나고요. 밍밍한 콩물 맛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콩국수 안 좋아하셨던 분도 여기 드셔보면 와 콩국수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었나? 내가 왜 몰랐지? 하고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결론 정말 비싸지만 서울 살면서 평생에 딱 한 번 정도는 먹어볼 만하다. 역대 서울시장, 대통령, 재벌 총수들이 심심해서 먹고 간 게 아니다. 집에 가면 며칠 뒤 또 생각나는 마성의 콩물 맛집. 서울 콩국수의 양대산맥인 진주집을 찾아오면 다들 당황합니다. 주소에는 여의도 백화점이라고 돼 있는데 아니 잠깐만 여의도에 무슨 백화점이 있었나? 할 텐데요. 네 있습니다. 이게 백화점?
진주집은 절대로 절대로 점심시간에 와선 안 되는 집으로 유명한데요. 왜냐고요? 보통 회사 점심시간이 1시간이잖아요. 여기는 줄을 섰다 하면 1시간은 기본으로 기다려야 하는데 이 건물 직장인 아니면 쉽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는 다른 핫플이나 관광식당에 쉬는 날 가서 할 일 없이 줄 서 있는 게 아니고요. 여의도 직장인들이 귀한 점심시간에 줄 서 있는 거더라고요. 가게를 한 바퀴 삥 돌고도 모자라 U턴을 하고 나서도 또 이어서 길게 쭉 서 있습니다. 뒤늦게 온 사람들도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결국 끝에 가서 줄 서더라고요. 국수집인데 블루리본이 10년치 붙어있고요. 이 넓은 홀에 꽉 차게 만석인데 이쪽은 별관이랍니다. 바로 옆에 본관이 또 있습니다. 결국 저도 꼬다리를 찾아서 줄을 섰는데 와 이거 질려버릴 것 같은 인파에 도저히 기다릴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다들 오래 기다려서 어렵게 앉은 거라 자리가 쉽게 나질 않습니다. 다리 아파서 그냥 내일 밤에 올까 했는데 점심시간 끝나가니까 줄이 갑자기 확 빠지더라고요. 겨우 들어갔습니다. 진주회관에 지지 않는 사악한 가격 14,000원. 서울에서 두 번째로 비싼 콩국수입니다. 여기도 제발 맛있었으면 좋겠네요. 다 녹은 바닐라 아이스크림 나왔습니다. 참고로 여기가 왜 진주회관이랑 양대산맥으로 불리냐면 진주회관과 진주집이 형제관계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인지 여기도 고명이 아무것도 없고요. 오직 콩물로만 승부보겠다는 찐맛집 자신감이 느껴집니다. 대충 보면 진주회관이랑 아예 똑같아 보이는데요. 콩물의 농도는 진주회관에 비해서 확실히 더 끈적지근 걸쭉합니다. 같은 뿌리에서 시작했지만 콩물 레시피가 많이 다른 느낌인데요. 특히 서울의 그 어떤 콩국수 가게보다 콩의 양이 많은 것 같아요. 압도적으로 진합니다. 진주회관은 부드러운 두유 같았는데 진주집이 훨씬 더 진하고 뻑뻑하니 맷돌로 터프하게 간 느낌? 진주집은 나사 믹서기가 없어서 덜 갈렸나? 오히려 좋아. 과연 서울에서 두 번째로 비싼 진주집 콩국수의 맛은? 뭐지? 진주회관의 짭짤한 소금간이랑은 반대로 달달한 설탕 맛이 느껴지는데요. 견과류의 달달하고 고소한 풍미가 장난 아닙니다. 율무차 같은 녹진한 단맛. 와 특이하다. 형제인데 음식 맛이 이렇게 다르다고? 설탕파들은 너무나 좋아할 맛입니다. 이건 누가 먹어도 두 집의 콩국수는 아예 다르다고 할 맛. 같은 계열로 양대산맥이 아니라 정반대로 어깨를 나란히 하네요. 면도 살짝 더 굵은 게 고무줄같이 쫄깃하고요. 젊은 층이 찾는 곳이라 쫄면같이 꼬들한 스타일입니다. 여기는 특이하게 배추김치가 아닌 보쌈김치가 나오는데요. 딱 봐도 국물 한 방울 없는 게 이 집은 뭐 다 꾸덕하냐? 맛은 족발집 보쌈김치랑 똑같습니다. 개인적으론 달달하면서도 묵직한 보쌈김치가 콩국수에 훨씬 잘 어울리네요. 김치는 진주집이 한 수 위입니다. 텁텁할 정도로 진한 콩물이라 취향에 따라 호불호가 나뉠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좋아. 여기는 콩국수나 김치나 둘 다 달달한데요. 오피스 상권이 특히나 스트레스 때문에 단 음식들이 잘 팔린다는데 맞나요? 진주회관, 진주집 두 집 다 초창기엔 맛이 아주 비슷했다고 들었는데요. 이제는 각자의 개성이 뚜렷해져서 아예 다르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진주회관은 콩국수 단일 메뉴인데 진주집은 비빔국수도 판다고 하더라고요. 안 시켜볼 수가 없죠. 가위로 푹푹 잘라주는 센스. 메뉴가 잘못 나온 건가? 비빔국수가 나와야 되는데 웬 오이국수가 나왔습니다. 국물 흥건한 비빔국수? 뭐지? 그래도 일단은 비벼보는데 국물 흥건한 거 봐. 사람들이 나 안 시키는 이유를 알 것 같아. 다 비볐는데도 면이 허해. 비빔국수 맞아 이거? 불안한데? 먹기도 전에 불안하게 만든 오이국수의 맛은? 야 이거 무슨 맛이냐? 드실래요? 아 평양식 비빔국수인가? 슴슴하고 싱거운 비빔국수는 처음 먹어봅니다. 비빔면 특유의 새콤달콤한 맛은 거의 안 나고요. 간이 거의 안 돼 있는 것 같고 많이 슴슴합니다. 참기름의 고소한 맛조차도 거의 안 나서 11,000원이란 가격을 생각하면 꽤 아쉽더라고요. 다시 오면 비빔국수는 굳이 안 시킬 것 같아요. 다들 콩국수만 먹는 이유가 있는 여기는 콩국수 맛집입니다.